짠. 자, 6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금 목이 풀린 것 같아. 아까 5번 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제 더 낭낭한 목소리로 할 테니까 얘들아 열심히 들어주세요. 네. 자, 우선 여기에는, 이건 내용일치잖아요.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럼 선생님 보통 문제를 풀때 어디서부터 봐라? 끝에서부터 봐라. 예를 들어서 1번 답이 여기에 있으면 2번 답은 여기에 있고, 3번 답은 이렇게 있고, 순서대로 있다고 했지. 그래서 5번 답은 어디에 있겠니? 뒤에 있어. 한번 여기서 가볼까? 그는 점차 오피셜 공식적인 영화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기 작품들은 모두 너무나 자주 단지 뭐를 표현하는 거였어? The regime, 정권의 프로파간다. 너네 프로파간다가 뭔줄 알아? 정치적 선전인 거야. 아, 지금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막뭐 하는 거? 알리는 거. regime이 뭐죠? 정권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 무슨 정권 할때 그걸 regime이라고 해요. regime의 프로파간다. 정치적 선전을 illustration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머, 이 사람의 후기 작품은 뭐였어? 막 예술성이 뛰어난 그런 작품이 아니라 단지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 그런 거였구나. 아, 근데 여긴 뭐야? 당장 일치하지 않네. 정권 선전에 관한 영화는 제작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작했네. 언제? 후기 때. 그죠? 그러니까 요거 5번이 답이네요. 위에서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너희들한테 봐봐. 여기 subjected to, and then subjected to, subjected to, subjected to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subject A to B 이거거든요. A에게 B를 시키다야. 뭐라고? A에게 B를 하라고 하다. 얘한테 이거를 시키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얘를 앞으로 갖고 와서 무슨 태가 됐어? B subjected to가 된 거야.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지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뭐 했어? 위임을 받아서 한 거야. 누가 시켜서 한 거야. 알겠니? subjected to. 요거부터 확뭐 하고 갈게요. 머릿속에 넣어놓고 갈게요. 그다음에요. 또 뭐가 있나요? 네. 네, 뭐 별거 그냥 내용일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나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답이 좋아하는 거. 자, 수능이 좋아하는 거예요. adversity, y를 i로 고치고 es 붙여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뭐라고? 고난, 역경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adversity, trial, 이게 무슨 뜻이 있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재판이라는 뜻도 있고 시도라는 뜻도 있고 시련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end를 앞뒤로 얘가 고난, 역경이니까 얘도 좋은 뜻이겠니? 나쁜 뜻이겠니? 나쁜 뜻이겠죠. 그래서 시련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이 사람은 VP라는 사람을 이 사람 막 이름 읽으려고 하지 마. 나도 못 읽어. 그러니까 VP라는 사람은 그쵸? VP라는 사람은 was이었습니다. 옛날 사람인가 봐. one of. 그쵸? 얘들아, one of 나오면 선생님이 맨날 뭐 하라 그래? 뭐뭐 중에 하나라고 쓰라 그랬어. 그럼 하나 중에 하나니? 여러 개 중에 하나니?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여기 S 별 표시 뭐죠? 가장 훌륭한 영화 directors 감독 중에 하나였습니다. 언제? 골든 에이지 대문자로 썼지. 완전 잘 나가던 황금기에, 그쵸? 누구의? Soviet cinema in the 1920s. 얘들아, S가 있다라는 건 1920년대라는 뜻입니다. 1920년대 소비에트, 그쵸? 소련, 구소련이잖아요. 소련의 소비에트 시네마, 소련 영화계의 영화의 황금기에 가장 훌륭한 영화 감독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왔어요. 아, 이 사람은 누구구나? 영화 감독이었고, 한때 소비에트가 소련이 영화로 막 이렇게 융성하던 영화가 잘 나가던 그런 골든 에이지에 아, 되게 훌륭한, 가장 훌륭한 영화 감독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또요, 그는 no stranger. stranger가 뭐죠? 낯선 사람. 근데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 뭐에? 시련과 역경에. 뭐에? 역사. 역사의
그러니까 소련의 어떤 소련이 겪었던 역사의 시련과 고난에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지? 이 사람은 그 국가가 겪었던 고난, 시련 이런 거에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친숙한, familiar with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말은 뭐죠? 이 사람은 국가가 위기가 있을 때 가만히 있었어? 아니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뭐를 했어? 막 이것 참여도 하고 했던 사람이야. 아니나 다를까요? Be 여기 PP, and PP 수동이에요. 그쵸? 얘는 뭐 되었어? 군대에서 야, 너 군대 와서 싸워 이래서 군대에 뭐가 되었어? 징병이 되었어. 즉 군 복무도 했고 그는 군에 의해서 불려가 졌고 부상도 당했고 그리고 죄수 프리즈너가 뭐예요? 죄수잖아요. 죄수 뭐였어? 포로. 그러니까 죄수 포로. 그죠? 전쟁 뭐였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었어요. 언제 동안? During 뒤에 기간이 오잖아요. 언제? 1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치? 뭐 하기 이전에 잘 보세요. Before 이거 전치사니까 ing고 얘들아 비동사 pp니까 무슨 태? 수동태지. 얘가 영화계로 draw가 뭐니 얘들아 그림을 그리다도 되고 잡아당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영화계로 자치가 당겼어 당겨졌어 당겨졌죠. 그러니까 어디로 영화계로 당겨지기 전에 그 말은 뭐야? 영화계로 끌려가기 전에 끌려갔다니까 좋은 게 나쁜 것 같지만 영화계에 발을 담그기 전에 1차 세계대전 동안 그 뭐예요? 전쟁 포로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뭐 했어? 부상도 당하고 전쟁 포로도 경험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용 일치해서 이렇게 나오면 될까? 이 사람이 영화계에 발을 담근 후에 영화 감독이 된 후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하기 전에? 영화계에 발을 들이기 이전에 뭐 했다는 거야?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부상도 당하고 뭐 했어요? 그 전쟁 포로도 되고 그랬어요. 그럼 전쟁에서 살아남았어. 그리고 나서 영화계에 발을 들였어. 그러니까 영화계에 시작했다 얘기가 나오네요. 그는요, 시작했어요. working. 얘들아, 시작하다 뒤에는 to work 해도 되는 거 알죠? 네, 그래도 뜻이 같아요. 자, started working 해도 되고, started to work 해도 되죠. 그죠? 얘는 일을 시작했어요. 여기에 워크숍에서요. 그죠? 워크숍을 작업실로 번역을 했어요. 이 K에 어디에서? K 누구의 K라는 사람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어디에 있는? 모스크바에 있는 모스크 그죠? 모스크바에 이 K라는 사람의 작업실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딱 1920년이었고 얘는 20년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 1920년에 시작을 한 거지, 그죠? 20년 뭐 20년도 20. 20년 되긴 하네. 어쨌든 20년에 뭐 했어요? 작업을 시작했어요. 작업실에서. 그는 developed, 개발하다, 발전시키다, theories,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론을 만들었는데, 온에다가 뭐뭐의 대안이야. 그치? silent는 뭐지? 소리가 안 나는 무성. 소리가 없는 이런 거잖아. 그치? 옛날에 막 변사또가 뭐 이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막 해주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거 알죠? 그거. 찰리 채플린도 무성 영화 시절에 있었던 제스추어로. 소리는 안 나는데 제스추어, 몸동작, 표정 이런 것만으로 뭐를 했던 영화를 찍었던 그런 시절. Silent film이에요. 그죠? 무성 영화. 그죠? 무성 영화의 아트, 기술. 무성 영화의 아트가 미술도 되지만 기술 이런 것도 되죠. 무성 영화의 기술 아트에 대한 이론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인데 뭐에 대한 아이디어? 편집하고 클로즈업하는 영화 촬영할 때 클로즈업을 한다든지 슬로우 모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가 그쵸? 여기 동사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별 표시하세요. 이거 메이킹 하시면 안 됩니다. 메이드 동사예요. 왜요? 그의 아이디어가 뭐였다? 만들었다. 글을 뭘로? 또 원어브 나왔네. 뭐뭐 중에 하나. Undisputed. Dispute가 논쟁하다인데 누구도 논쟁할 수 없는 뭐죠? Pioneers 하면 개척자, 선구자 이거잖아요. 여기 S 별 표시. 누구의? 사실 Silent Films이니까 무성 영화의 진짜 논쟁의 여지.
그죠. 반박을 할수 없는 개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글을 만들었답니다. 아, 너무 중요하네요. 이 남자도 누구예요? 이 VP라는 사람이에요. 다시. 그의 아이디어인데 뭐에 대한 편집 기술, 클로즈업,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가 글을, 자기 글을 뭘로 만들었어? 정말 무성 영화계의 개척자, 선구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undisputed, 논쟁, 뭐 반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 어, 인정, 그 사람 인정,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어. 선생님, 여기는 왜 안 하시나요? 지금 하려고요. 자, 여기 콤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를 쓰시면 안 돼요? 대시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 위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얘들아,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가 put into practice는 실행하다거든요. 실행하다. 실행했어. 무엇을, 뭐를, 이런 이론을, 아이디어를, 요게 생략된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지. 그가 뭐 했어? 어디에다 실행했어? 여러 편의 영화에 직접 실행을 했던 뭐죠? 편집 기술이나 클로즈업이나 슬로우 모션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가 그를 진짜 훌륭한 무성 영화 시대의 진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 개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1930년대에 뭐를 받았어? 처음 새로운 요구를 받았어. 얘들아, 무성 영화의 반대는 사운드 필름이에요. 사운드 필름의 반대말은 뭐죠? 사일런트. 사운드 사일런트 반대말이에요. 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오늘날의 영화. 옛날에 막 찰리 채플린 시절의 영화는 무슨 영화? 사일런트 필름이에요. 그죠? 유성 영화. 야, 소리가 나는 영화를 만들어라 라는 요구를 처음 뭐 했고? 받았고, 그 다음에 엄격한 지시를 받았어. 뭐를 만들어라? 소셜 리얼리즘. 소셜 리얼리즘. 이건 뭐 사회적 뭐라 그래야 돼? 이런 거. 그런 사회적 리얼리즘. 무슨 뭐 이게 땡땡 해놓은 거 보니까 그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에 관련된 어떤 영화. 이런 거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지시를, 엄격한 지시를 받은 그는, 맞나요? 그 VP는 점차 뭐가 되었어요? 공식적인 필름 메이커, 뭐가 되었어요? 영화 제작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후반 작품들은 뭐예요? 어, 이거 살아있나 보네. 현재, 지금 현재도 그런 거예요. 아, 현재 뭐 했어요? 현재는 전부 단지 뭐예요? 뭐를 보여주는 것들이야? 일러스트레이션, 증명, 보여줌,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정권, 소련 정권, 소비에트 정권의 프로파간다, 정치적 선전물을 만드는 그런 작품들 뿐이랍니다. 알겠니? 자, 정권 선전, 아유, 후기 작품들은 다 그거예요. 무선 이론, 맞죠? 무성 영화 예술에 대한 관한 이론들을 발전시켰다. 맞고요. 1920년에 K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시작했죠.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때 프리즈너가 됐었고요. 이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했어요? Familiar. 아, 이거 뭐냐 갑자기. Familiar. 어, 얘들아 한번 써봐. Familiar. 어, 뭐래? Familiar. 이거죠. Familiar, 그죠? 그는 친숙했어요. 뭐에? 알고 있었다지. No stranger니까.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 그 말은 잘 알고 있었어. 그치? Familiar, 이거죠? 어, 친숙했어요. 뭐에? 시련과 역경에. 뭐죠? 역사에, 그 나라 역사에 시련과 역경에 친숙했고. 왜? 그는 뭐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많이 뭐 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알겠죠? 여기는 뭘로 나올까? 이거는 약간의 어법이 중요하고 이미 내용일치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제목 같은 걸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